연일 급등하고 있는 갈비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지머리와 목살, 소꼬리 등 다른 부위의 가격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소고기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두 번째로 품질이 높은 초이스 등급의 도매 가격은 어제 사상 최고치인 100웨이트당 216달러 94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도매 가격 194달러 9센트보다 크게 올랐으며 지난해 12월 초이스 등급의 도매 가격 200달러 65센트보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17달러가 오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즐겨 찾는 양지머리, 목살, 소꼬리 등의 가격 또한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갈비 대신 불고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사료비 인상 및 한국,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면서 갈비가 작년 대비 25% 정도 인상에 대해서 갈비를 찾는 손님이 줄어드는 대신에 불고기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지머리, 목살, 소꼬리 등도 점차 오르는 추세에서 고객들의 장바구니를 무겁게 해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현재 한인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꼬리는 1년 전 파운드당 4달러 99센트에서 6달러 99센트로 크게 올랐으며 양지 부위도 4달러 99센트에서 5달러 99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소고기 가격으로 가격에 큰 변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고기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고기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아기가 있어서 소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가게 부담이 더 되니까. 육류 전문가들은 소고기 가격 상승은 중서부를 덮친 극심한 가뭄과 지난해 말과 올 초부터 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 물량 공급뿐만 아닌 사료용 곡물값이 크게 뛴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소고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고기 가격 인상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